어떡해. 얜 물음병이 아직 왔네. 어떡해요. 얜 아직 물음병이 좀 남아있었네요. 이게 구멍이 뻥 뚫렸네. 도대체 먹을 수 있나? 못 먹을까? 아이. 배추꽃이 필 때에 긴장한다던 내 사랑 배추는 진정으로 가네요. 가는 제가 울리네. 가자! 가야 해. 가야 해. 김장하러 가야 해.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드디어 들깨 아줌마가 키운 배추를요, 오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추가 친정으로 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요. 요번에는 제가요, 배추숙을 잘 키워서 아주 친정 엄마한테요, 큰 소리 치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작년 재작년만 돼도 속이 너무 꽉꽉 차지 않아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힘든데, 배추 키우지 마라. 속이 안 차서 배추 김장 담그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배춧값도 비싼데다가 제가 속을 쪼갠 걸 보여줬더니 얼른 가져오라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깨에 뽕 달고 친정으로 김장하러 갑니다. 오늘 저기 저희 뒤에 저희 머슴님이요. 벌써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게요. 출동! 우리 머슴님, 배추 수확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수확 처음 해보지 않아요? 항상 제가 했잖아. 응? 칼질하는 맛이 어때요? 솔직히 자르는 맛이 나지? 슥슥슥슥. 야, 배추 수확해요. 배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야, 아니, 저걸 가져와 볼 걸, 무게 재볼 걸 나도 몇 킬로 했는지. 응? 아주 잘 키운 배추는 무게가 한 4, 5킬로 된대는데, 제가 봤을 때는, 5kg는 안 되고, 한 4kg는 확실히 넘을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잘 키웠어요. 와! 자, 또. 올해 배추가 아주 난리였잖아요. 지금 이 배추도 설이 지금 세번 맞았어요. 세번 맞았는데, 첫 번째 서리에 좀 꼬슬려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그때 첫 서리에 이렇게 놀이끼리 하긴 하지만요, 속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다행이죠. 예. 이렇게 배추는요, 기온 차이가 나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해야, 배추의 그 단맛과 고소함이 더 좋대요.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중순, 오늘이 20일인가? 오늘 며칠이야, 여보? 아우, 나는, 어이구, 아니, 왜 이렇게 칼질이 힘든 거야? 칼질도 힘드네. 우리 배추들이 친정으로 갑니다. 서울 상경합니다, 그래서. 예, 배추를 이렇게 수확을 하시고 나면요, 이제 다 모조리, 뭐, 김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포기가 좀 작은 것들이나, 알배추로 또 먹으려고, 아, 얘, 어떡해. 얘 물음병이 아직 왔네. 어떡해요. 얘는 아직 물음병이 좀 남아있었네요. 이게 구멍이 뻥 뚫렸네. 그러면 얘는 속을 열어봐야 되나? 속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금, 저는 진짜 날씨가 추워져서 이 물음병이 완전히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물음병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게 있네요. 한번 속을 쪼개볼게요. 물음병이 얼마만큼 진행이 돼서 도대체 먹을 수 있나? 못 먹을까? 아이, 속상하네. 아, 물음병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김치 담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물러진 거는 이런 식으로 물음병이 뿌리부터 온다, 진짜. 이런 거는 그냥 졸여가지고 그냥 쌈싸 먹고 이제 국거리 해 먹거나 그런 용으로 해야 되겠어요. 아, 이렇게 물음병이 완벽히 저는 날씨가 추워져서 싹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김장 닮으실 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나누면서 들깨 아줌마는요, 오늘도 배추 쓱쓱싹싹 수확하고 있습니다.
어, 얘는 진짜 커. 얘는 진짜 커. 우와. 어, 여보, 여보. 멋있어. 얘는 5kg 넘어. 진짜 무거워. 와, 대박. 얘 한 6kg 되는 것 같은데? 어, 얘 속 한번 잘라보고 싶다. 응? 자, 이렇게요. 배추들 수확 잘 하시고요. 김장들 맛나게 담으시고요. 대기하지만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해피데이! 자, 배추들이요, 진장으로 갈 꽃단정을 하고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 오고 내일부터 추워지는데, 이제 내일 이제 요놈들 서울 구경 시켜주러 김장하러 갑니다. 자, 배추 씻으러 나왔습니다. 대기하지만 키운 배추로 지금 절여지고요, 씻는 중이에요. 허리 아파요.